おかえりなさい。안녕하세요. 후식매입니다. 이제 벌써 9월이 됐어요. 어느새 시간이 또 참 느린 듯 빠른 듯 하네요. 이제 9월을 대회가 있네요. 검도 대회인가? 9월을 한 달 보내볼 건데요. 일단 계약을 하겠죠. 산주로 생일도 있네요. 옷을 갈아입읍시다. 귀여운 원피스도 있고요. 저우산치마이렇게하고스케줄은체육대회구나그러면검도나가겠네요그렇죠어디만봅시다잘자요스트레스가다행이다왠지졸리지そうだね。そろそろ寝るね。おやすみ。잘자요규율은그렇게말하고는혼자자러갔다체육대회오오늘부터일주일간검도부대회가열립니다우리가작년에는신체조부에서활약을했죠자지난날의성과를발휘할때다마지막까지포기하지말고힘내자타겟선생님괜찮으신가1일째예선좋아예선을돌파했다예선정도는간단하게좋아예선돌파다음도힘내자근데이이상은좀힘들지않을까2일째1회전머리오좋아1회전을돌파했다좋아1회전도돌파다음도힘내자3일째2회전머리오좋아2회전을돌파했다오웬일이야좋아2회전돌파다음은준준결승이네힘내자4일째준준결승머리아이쿠야준준결승에서패배했다아직검술레벨이그렇게높지가않죠준준결승에서지다니아쉽다 이거너무나어떤고개를숙이고있으니까더그렇게쓸쓸해보이네요여전큐브가약간 그래요그런여자도매력이있죠그렇죠월말이되었습니다좋아섬세함이다시100을달래고있네요어디보자검술이가장많이올랐고요정신력도많이올랐네요검도덕분에9월이되었습니다9월한달도이렇게가볼까요이대로든가용돈을 주1회로주면어떻게되는지궁금하네요돈이많으니까이거한번해볼까요유연한사고로보살피시는군요이렇게하면뭐가생길지한번봅시다뭐딱히뭐가생길것같진않은데오늘은다른운동부에응원을한다아이구야용돈이라도받고힘이라도내라오늘은다른운동부에응원을한다용돈을주었습니다오하요오도사오하요고자이마스고주진사마그래큐브안녕오예능레슨있구나다녀오겠습니다외출중이다안녕다들모인건가선생님그럼뒤를부탁해 오좋아보이스트레이닝을받고있습니다피로가쌓였다피로만쌓이는트레이닝이었죠집중했더니시간이참빨리간다배경이밤으로바뀐거보니까특별한이벤트인가아오늘레슨길었네그냥이걸표현하기위해서였구나와벌써시간이이렇게빨리가야겠다왜안넘어하이오츠카레오今日はもう遅いから僕が車で送っとくよ이거너무한주로는정말전에없는귀여운남자캐릭터인것같아요보통프린세스메이커하다보면남자캐릭터들이하긴남자캐릭터들이라고할것도프린세스메이커5에와서야생기기시작했지만굉장히남자답거나좀포용력있는그런남자친구로서의모습이런걸어필하잖아요산조로는왠지귀여운그런 능글맞은아저씨같아가도되나자수고했어오늘은벌써늦었으니까내가차로바래다줄게멋지러오2
다리끼리 됐네. 왜 이런 걸 덧붙일까? 이런 걸 덧붙이니까 아저씨 같다는 소리를 듣지, 산주로. 물론 둘이서만. 네? 아, 이거 결정해야 되는구나. 어떡하죠? 기왕이니까 바래다 주게 해볼까요? 거절하는 건 너무 매정하니까. 그리고 보고 싶다. 한번 바래다 주라고 합시다. 네, 부탁드려요.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어. 아, 이거도 여름 드라이브 난데. 어, 이거. 어디상 우레시? 아버지가 보고 있다는 걸 잊지 말렴 큐. 귀여운 아이와 밤에 드라이브라니 아저씨는 기쁘다. 뭐, 이쯤은 조담 막걸리. 하여간 언제나 농담만 하셔. 오. 근데 최근 頑張ってるよね. その調子なら 데뷔 間違いなし. 오지상 보셔시죠요. 아, 얘네 왜 이렇게 뭘 해도 귀엽지? 아, 근데 이 귤 진짜 예쁘다, 그쵸? 지금까지 나온 귤 일러스트 중에서 제일 예쁜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 열심히 하는구나. 그대로라면 틀림없이 데뷔할 거야. 아저씨가 보증할게.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다이조부, 다이조부. 김이みたいに 才能のある子は 마리가 ほっとかないから. 괜찮아, 괜찮아. 너처럼 재능 있는 아이는 주변에 거의 없으니까. そんな才能があるだなんて私にはピンとこないんですけど. 그런 재능이 있다니 저한테는 느낌이 오지 않는데요. 뭐, 충분히 재능이 있죠, 일단. 기품과 매력 수치만 봐도, 무도 레벨과 음악 레벨만 봐도. 君には 才能あるよ. 그렇지, 그렇지. 레슨을 見てれば 分かっちゃうんだよね. 오. 輝いてること, そうでないこと. 이거 좀 사심이 담긴 평가 아니야? 너한테는 재능이 있는데 레슨을 보면 알 수 있다니까. 빛난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 こういうこと言うと, 레오나ちゃんなんかは 怒るだろうけど. 오. この世界ってば, 生まれ持った 輝きで 決まっちゃうから. 実際の話. 아, 레오나는 이런 걸 싫어하죠. 재능이 있는 사람이 무조건 잘 된다는 그런 말을 별로 안 좋아하고, 좀 뭐랄까,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있는 아이죠. 자기는 그렇게 예쁘면서. 이런 소리라면 레오나 같은 애는 화를 내겠지만 이 세상에는 타고난 빛이 정해져 있다는 건 실제로 있는 얘기야. 맞아요. 또 이런 점도 약간 산조로의 매력인 것 같아요. 보통 남자 주인공들은 희망적인 얘기를 주로 하잖아요. 긍정적인 얘기. 근데 산조로는 약간 그 현실에 찌들은 그런 말들도 하니까. 소데스카. 그런가요? 좀 현실적이라고 해야 되나? 소다요. 그렇다니까. 昔々ね. 아르토코로니 유메미루 세넨가 있다는. 아, 본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렇죠. 옛날 옛적 어느 곳에 꿈꾸는 청년이 있었어. 또 오글거리는데. 데니로みたいな 俳優になって. 아. 田舎から出てきて一生懸命頑張ったけど. 오. 誰も使ってくれなくてね. 진지한 표정. 아, 그렇구나. 배우를 꿈꿨구나, 산주로는. 드니로 같은 배우가 되겠어. 밤에 시골에서 뛰쳐나와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무도 써주지 않았지. 로버트 드니로를 꿈꿨구나. 아, 그래. 그랬구나. 그쵸, 또 이 세계는 나이도 중요하니까. 아겟쿠노 하테니 유메오에서. 아, 그랬구나. 샷킨 가까이데 인파 나니가 됐다. 결국 꿈을 믿기로 사기를 당해 빚만 늘었고 지금은 뭘 하고 있을까나. 아, 그렇구나. 이 귀여운 능글맞음이 탄생한 배경을 알겠네요. 아이고. 君には 스타になってほしいのよ. 才能があるんだからさ. 消えていった人間の分まで輝いてほしいのよ. 넌 스타가 되어줬으면 해. 재능이 있으니까. 사라져간 사람 목까지 빛나줬으면 해. 君が夢を叶えてくれたら, 오지산も 최고로 嬉しいからさ. 네가 꿈을 이루어준다면 아저씨도 최고로 기분 좋으니까. 君にはできるって.
僕は 信じてるよ. 오, 산주로에 대한 연민이 막 샘솟는데. 넌 가능하다고 난 믿고 있어. 산주로 씨. 우리 딸이 스무 살만 넘었어도 내가 반대는 안 할 텐데. 아, 너무 가슴이 아프다. 예. 저 열심히 할게요. 어, 저의 표정 이네. 왜 그래, 단지로. 아, 그 표정 좋다. 아저씨 참을 수가 없어. 아저씨 마지막에 남은 게. 난 진지한데. 하여간. 아, 이런 이벤트였구나. 따다이마. 다녀왔습니다. 좋다. 이 이벤트도 되게 분위기가 좋네요. 지금까지 이벤트가 있었죠. 일러스트난 이벤트가 시냐 같은 경우에는 잠자고 있는 걸 그 덮어주는 이벤트였고, 류노스케는 뭐가 있었죠? 기억이 안 나네. 산조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 사심은 접어두고. 나니? 어떠사? 아, 그래서 예능 레슨 끝나고도 밤 늦게 오게 됐구나. 오늘은 친구에 관해. 그 애가 있다는 건 좋아. 지금 정말 충실히 하고 있어. 정말 양심에 순돌었고. 그렇다고 할 수 있겠니? 스트레스를 풀죠. 선택은 제가 하니까 뭐. 우리 딸은 죄가 없죠. 잘 자요. 아, 스케줄 볼걸. 네, 규대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오! 아키즈키という 남성から お嬢様へ 電話가 かかってまいりました. 남자에게서 왔대요. 이건 낫 데이트 같죠? いかがいたします?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낫 데이트는 패스를 하죠. 受けたまわりました. 알겠습니다. もしもし? お嬢様は現在留守にしております. 외출 중이십니다. また改めてお電話ください. それでは. 그럼. 이야, お嬢様も モテますね. 이야, 아가씨도 인기 좋네요. 큐브도 참 귀여워. 그만 자라. 소다네. 슬슬 내리네. 오야스미. 잘 자요. 아세트가 잠잠하니까 좀 무서운데. 이때기마스. 다녀오겠습니다. 힘차게 끌어야겠다. 오늘은 계약식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학교 생활이다. 방학 중에 흐트러진 생활을 바로잡고 학생의 본분에 충실해주길 바란다. 그럼 과제 레포트를 평가하지. 오지 레포트라네. 귤은 일본 축제 연구를 제출했다. 오. 호, 귤. 돋보이는구나. 모두들 귤처럼 노력하도록. 좋아. 약을 안 먹어도 될 뻔했네요. 오, 좋아. 오, 그렇지. 미술 덕분에 섬세함이 새록새록 삼솟네. 머리, 오, 좋아. 운동 능력 300 넘었죠? 오, 좋아. 도장이 위에 찍히네. 이렇게 하고 보면, 어? 히로크를 보았다. 히로크 안녕. 앗, 안녕. 제발 비치지 마. 옳지. 오! 그럼 올해 문화제에서 우리 반이 할 것을 정해보자. 자체 제작 비디오 상영, 미로, 연구전시록은 여기 제시된 것들 중에 좋다고 생각되는 것에 투표해라. 오, 나는 타코야키 보고 싶은데 그게 사라졌어요. 미로 할까요, 미로? 궁금하다. 이거 귀신의 집 같은 거겠죠? 좋아, 결정했어. 미로로 하자. 제발. 개표가 끝난 것 같군. 문화제에서 우리 반이 할 것은 미로가 되었다. 오, 모두들 열심히 해라. 야호, 열심히 준비해야지. 기대되는걸. 옳지. 있지, 다음 달에 말이야. 임해지구 광장에서 벼룩시장이 열린대. 10월 첫째 주 일요일이지. 이미 체크해뒀지. 대부분의 것들이 정가에 반액이지. 보물이 있을지도 모르니 가봐야지. 우리도 가볼까요? 옷을 팔까? 근데 살만한 옷은 다 산 것 같은데. 어? 히토시 안녕. 여, 안녕. 어, 좋아.
이번 주에는 케이코랑 케니치만 관리하면 되겠다. 어? 야. 아, 그래요. 맡에 담나요? 기다렸어. 이쇼니 가이라나이까? 같이 가지 않을래? 오케이 하죠. 하이, 요로콘데. 네, 기꺼이. 요갔다. 자, 이거가. 다행이다. 그럼 갈까? 즐겁게 대화하며 하기로 했다. 오, 좋아. 신야도 한번 데리러 와야 되는데. 오. 케이코, 오, 케이코도 만났다. 케이코 안녕. 어머, 큐. 안녕. 오, 좋아. 케니치만 만나면 되겠다. 옳지. 오, 좋아. 너무 빨리 눌러버렸다. 오, 오호호. 샨들의 소리가 정말 자극적인데. 오, 좋아. 히쿠치 소녀도 수업을 잘 듣고 있네요. 규리에게 용돈을 줬어. 아, 맞다. 용돈을 주한당. 주당 한번 주기로 했죠. 주한당이네. 딸과의 대화. 최근의 성격. 그건 비밀. 알았어. 이 실패했을 때 한 번 더 할 수 있나? 오늘 하루도 건강히 힘낼게. 아, 그런 끝은 않구나. 실패하면 그걸로 끝이군요. 어이구야. 9월에는 해달쇼 하고요. 오, 아이돌 성우 나가토 아이바 만나자. 그리고 예능 레슨 있는 날에 하네요. 할로윈 축제도 메이드 카페에서 하고요. 10월에 하네요. 해변 청소도 있고요. 아, 이것도 10월에 있나? 고질라 대 메카 고질라. 프로레슬링. 더 옐로 마이키 라이브. 이런저런 행사들이 있네. 일단 이렇게 하고요. 오늘도 외출을 할까요? 나가자. 어디로 보내시겠습니까? 잠깐 뭔가 끊긴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일단 아저씨 만나고요. 아, 이벤트 하는구나. 레슬링 조사한다. 산조를 해보았다. 산조로씨 안녕. 야, 귤, 이런 데서 너와 만나다니 아저씨는 기쁘다. 그런데 곧 귀엽네. 마치 아이돌이란 느낌이야. 이 레슬링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을 안 하네요. 12시에는 이제 케니치만 만나면 되죠. 케니친 집에 있으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그걸 봅시다. 어, 이게 아니지. 해달쇼. 수도권에 계신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해달쇼가 열리고 있습니다. 물개쇼랑은 다른 건가? 아, 다른 거구나. 휘어, 배 위에 있는 그 조개를 깨고 있네. 아, 물개쇼랑은 다르구나. 조사한다. 여긴 수도권 앞. 알고 있어. 그러면은 어디를 가볼까? 좀 평소 안 가본 데를 가볼까요? 3시니까 3시에 정말 뜬금없이 가볼 만한 곳이 있을까? 신사 이런데? 오! 더글라스 선생님! 하이 귤! 우리 얼령 수업이 아니라 영어 수업 하는 분이죠? 더글라스 선생님 안녕하세요. 동양의 사당 멋지군요. 귤은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NPC들도 몇 시에 어디에 있다는 게 결정되어 있군요. 여기 있는 날 가보는 것 같고요. 여기는 이 시간에 가면 그 누구였지? 코옷에 있지 않나요? 아, 코옷에는 셋이구나. 오, 어서 오시오. 누가 있나? 오, 케이코가 있구나. 오, 케이코 안녕. 우리는 출퇴근이래. 등하굣길에 한번 만났지? 어머, 귤. 굉장해. 여긴 나의 비장의 장소. 마법의 서의 주문을 하나씩 외우지. 그렇구나. 좋아. 오, 섬세함이 꽉 차네요. 그리고 5시에는 다른 데 가보자. 음악사? 여기는 산조로씨 있고요. 여기서 안 가본 데가 어딨죠? 애완동물 코너? 대형서점? 여기 가볼까요? 어서오세요. 백화점 안에 있는 대형서점이다. 아무도 없네요. 살만한 게 있나?
갑시다. 아동공원도 가보고요. 이제 어쩔까? 공원에는 아무도 없다. 그러면 약국에 갑시다.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약을 사고요. 좋아. 집에 돌아가죠. 도덕심을 좀 더 높이도록 할까요? 나니? 어떠사? 근데 이건 한번, 아니 나 오늘 대화를 했으니까. 그래, 생활에 관해 놀기만 하지만 나 공부 안 해도 괜찮아. 잘 자요. 네, 길댁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쿠로다 아야라는 분에게서 아가씨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원래 아야라고 하지 않나요? 왜 쿠로다 아야라고 나오지? 한번 바꿔줘 볼까요? 아, 아가씨, 쿠로다 아야님이 전화하셨습니다. 지금 갈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야예요. 어라 아야, 무슨 일이야? 있잖아. 아, 그냥 수다만 떨었구나. 오, 도덕심 올랐다. 다행이다. 한 50 정도 채워야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만 자라. 소다네. 서로서로 내리네. 오야스미. 잘 자. 그래야 안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때기마스. 다녀오겠습니다. 힘차게 학교로 향했다. 매월 떨어지는 걸 보니까 조금 아모레홀에서 지금 무슨 전시하고 있더라? 지금은 최신 게임 축제야. 최신 인기 게임들이 모여있다고. 그건 꼭 봐야 돼. 제게 빨리 보고 싶다. 오, 좋아. 에밀이랑도 친하게 지내고 있군요. 아가씨, 무슨 일 있으세요? 아, 사실 내일 내 친구 생일이야. 이거 산조로 생일이었죠? 그렇습니까? 선물을 준비하셔야겠군요. 당연하지. 이미 선물도 정했어. 선물도 정했고 내일이 기대된다. 오, 좋아. 머리? 옳지. 검도를 빼고. 오, 아래? 놓다노? 군나또그러만 해. 와라? 귤, 무슨 일이지? 이런 데까지. 오늘 생일이죠? 축하드려요. 이거 선물인데요. 아리가토. 오지산 감격시대 남이다가 되소다요. 아이고야. 사테, 나니가 入ってるのかな? 고마워. 아저씨 감격해서 눈물 날라 그래. 근데 뭐가 들었을까? J-POP CD. 네, 그래. 좋네 이거. 급 식었는데. 저 마음에 드셨나요? 우리도 이런 거 한번 해리타이네. 아, 역시 어른이야. 우리도 이런 거 다음에 한번 해 보고 싶네. 약간 올라온 것 같아. 왜 호감도가 올랐다 그러지? 보통 조금 친해진 것 같다. 혹은 우정이 깊어진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나요? 이상하네. 산조로한테 우정도가 없나? 케이코를 보았다. 케이코 안녕. 어머, 귤 안녕. 좋아. 케이코는 착실하게 친해지고 있고요. 케니치를 좀 만나야겠는데. 지난주에 케니치를 깜빡했네요. 저기, 왜 그래? 귤, 저기,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왜 그래? 오라 히로코, 무슨 일인데? 어디서? 누구한테? 네가 신야씨와 사귀고 있다고 그런 소문을 들었는데. 그러면 이런 소문이 있다는 건 류노스케도 알고 있다는 건가? 진짜야? 아니지. 히로코가 신야의 팬이라서
나한테 실망하는 건가? 응? 저기 그러니까 왜 변명하지 않고 인정하는 거야? 에헤헤, 실은 그래. 옆발이. 히로코 어떡해. 역시. 내가 가로채지 않으면 어쩔 건데. 죄송합니다. 아, 그렇죠. 이제 좋아하는 연예인이 누구랑 사귄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살짝 충격인데, 심지어 그게 내 친구라면 얼마나. 그렇고 미안해. 나 너만은 가로채지 않을 거라고 믿었는데. 이거는 복구할 수 없는 절규인가? 미안. 나 이젠 너와 사이좋게 지낼 수 없어. 이젠 절규야. 오, 어떡해. 그럼 어째서. 히로코가 절교를 선언했다. 스트레스도 안 올라요. 이거는 복구를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다음 휴일에 찾아가 보도록 하자. 나도 충격이다, 히로코. 오, 이럴 수가. 오, 미치루. 미치루 안녕. 어, 귤이잖아. 안녕. 미치루도 슬슬 호감도가 떨어지고 있네요. 이럴 수가. 이렇게도 되는구나, 세상에. 히로코가 그래요. 데뷔하기 전부터 팬이었죠, 아키즈키 시네. 귤에게 용돈을 주었습니다. 오하요, 오도사. 오늘도 이 天気네. 안녕 아버지. 오늘도 날씨 좋네. 오하요 고자이마스, 고주린사마. 귤도 안녕. 우리 얼른 히로코한테 가보자. 나니? 오도사. 친구에 관해. 그건 비밀. 아, 알았어. 빨리 우리 가보자. 다녀오십시오. 스트레스는 105고요. 저기 나 있지? 가고 싶은 데가 있어. 피아노 교실 있는 쪽에 가고 싶어서 그래. 히로코랑 싸웠다거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아, 이거 복구는 할 수 있나 봐요.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일단은 아저씨 만나고요. 산주로를 보았다. 아저씨 안녕. 야, 귤. 아저씨는 기쁘다. 어, 그냥 이어졌네. 12시에 히로코가 있을까? 히로코 있나요? 히로코, 친구가 왔단다. 예? 아, 얘기는 할 수 있구나. 아, 1시에는 집에 없거든요. 어쩔 수 없이 1시에는 다른 애가 절교 선언하기 전에 관리를 합시다. 오, 그래. 안녕하세요, 진보 선생님. 내가 왜 체육관에 왔지? 미우가 없네요. 아, 미우는 이 시간에 카페에 있구나. 야, 귤. 진보 선생님, 안녕하세요. 귤은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3시에는 미치루나 케니치가 여기 있겠죠? 어, 미치루. 미치루, 안녕. 여, 귤, 놀라운걸. 옳지. 한 번 더 케니치를 만납시다. 케니치를 보았다. 케니치, 안녕. 야. 좋아. 오, 좋아, 좋아. 그리고 5시에 한 번 더 히로코를 만납시다. 히로코 있나요? 히로코, 친구가 왔단다. 예? 오, 좋아, 좋아. 이렇게 하고요. 아세트가 맨날 없죠. 그러고 보니까 아세트도 맨 처음 여기서 만났었죠. 오, 타코야키 한번 먹어보지 않을래? 속도 꽉 차서 맛있다고. 오, 한번 볼까요? 전에, 아, 전에는 붕어빵을 팔았었지. 맞아. 요거 하나 삽시다. 오길 잘했네. 이제 어쩔까? 아, 계속 이게 있구나. 한 개 더 먹어볼래? 아니요, 괜찮아요. 아무도 없다. 집에 돌아가죠. 그럼 아세트를 어디서 만날 수 있지? 아세트가 갈 만한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 기왕 산 거 이거 먹고요. 드링크 3개 쓰면 되겠다. 좋아. 이렇게 하고 잘 자요. 그만 자라. 소다네. 서로서로 내리네. 오야스미. 오야스미. 그렇게 말하고는 혼자 자러 갔다. 경로의 날. 보통 그 학원에서 대회 나가던 날인데 오늘 집에서 다림질을 했네. 학원도 오래 안 가면 연락이 안 오나 봐요. 오, 뭘까? 누군가 시선이 느껴져. 오, 히토시였구나. 무슨 일이야? 너 신이란 놈이랑 사이좋니? 오, 그런데. 아, 히토시도 관리를 해야겠구나. 근데 왜 그래? 그냥 친구잖아. 히토시가 신경 쓸 일은 없다니까. 그렇게 못 믿겠어? 다른 사람과 친하다곤 해도 히토시와는 평소랑 다름없잖아. 그래, 알았어. 간신히 속인 건가? 뭐야 뭐야 히토시, 규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리? 뭐 좋아? 어이구야. 좋아. 어? 호트맨스 야마사키 이벤트로 돼서 요즘 뭐하냐? 이번 달은 여자 프로레슬링 부흥 G1 그랑프리를 하고 있지. 역시 직접 보면 박력이 틀려. 이건 놓칠 수 없지. 나도 보러 가야지. 나도 볼걸. 어? 미치루. 미치루 안녕. 어? 귤 같이 갈까? 함께 하기로 했다. 별 그 호감도의 반응은 없었네요. 그래. 또 근처에서 촬영이 있어서. 괜찮다면 집에 받아줄게. 오케이. 아, 우레시.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와, 기뻐요. 감사합니다. 아, 그런데. 방금 전에 얘 때문에 절교를 했는데 친구랑. 모두 견지기 전에 빨리 돌아갈까? 히로코가 그걸 봤나봐요. 이럴 수가. 만전을 기했건만. 옳지. 어이쿠야. 잘못 눌렀다. 어이구야. 추분이. 오늘도 별일 없네. 오, 좋아. 아이고, 잘했어. 용돈을 주었습니다. 오하요, 오토사. 안녕. 오하요, 고자이마스. 고주진사. 키보다 안녕. 주님, 오늘은 이나리 사당에서 가을 축제가 열립니다. 오, 그런데 가을 축제가 열리는데 아무도 나한테 데이트 신청을 안 했네. 가을 축제는 이건가요? 아니면 이건가요? 이건 너무 그러려나? 이거 입고 가볼까요? 이건 여름 옷 같은데. 근데 이건 너무 격식을 차린 옷 같으니까 요렇게 입고 가보죠. 공부에 관해. 노래를 잘 부르는 것만으로는 안 돼. 감정을 담아 노래하면 거기서부터 감동이 생기는 거야. 이제 노래도 곧잘하니까. 외출을 하죠. 다녀오십시오. 오, 신야 때문에 싸운 게 너무 충격이다. 가고 싶은 데가 있어. 피아노 교실 있는 쪽에 가고 싶어서 그래. 주인님 어디로 보내시겠습니까? 일단은 아저씨 보고요. 산주로를 보았다. 아저씨 안녕. 야, 귤. 아저씨는 기쁘다. 그런데 그 전통상 괜찮네. 청초한 느낌이라 멋져. 좋아하는데. 요거 한번 볼까요? 아플 것 같아. 굉장한 박력. 하지만 멋지다. 흥분되는 건. 오, 좋아. 격투가 조금 올랐네요. 오, 히토시를 보았다. 히토시 안녕. 여, 괜찮나? 오늘 시합 최고였지? 오, 좋아. 일부러 갈 필요가 없어졌다. 그러면 3시에는 아직은 가을 축제를 안 하고 있으니까 미호를 볼까요? 네일 살롱에 있네요.
조사한다. 미호를 보았다. 미호 안녕. 어머 글 우연이네. 옳지. 그리고 4시에는 히로코를 봐야 되는데. 아 히로코 봐야 되는데 히로코를 못 봤네. 집에 있나? 안녕하세요. 히로코 있나요? 아 히로코는 지금 외출했는데 나중에 다시 올 거다. 축제를 보고 어? 아 여긴가? 여기서 하나 축제를. 히토씨 안녕. 여 괜찮나? 어 여기가 축제였나? 아 여기였구나. 어머 사람이 많네. 가을 축제다. 한 시간 정도 보고 할까나? 축제를 보러 간다. 우와 꽤나 북적거리는구나. 좋아 한번 놀아볼까? 여 오호호호호호 여 귤 와 고세이 너도 축제 보러 온 거야? 오 얘도 웃는구나. 아니 뭘 좀 팔아볼까 해서 노점 상여를 봤지. 맨손으로 해지고 다니는 것도 좀 웃기고. 자 갈 거야 키야. 이 몸이 괜찮았지? 감사하게 받으라고. 오, 웬일이야. 우와 고마워. 어제도 먹었지만 잘 먹을게. 너 전통 우산 입고 온 거야? 그래. 가을에 여름 옷 좀 그렇니? 왜 안 돼? 축제에는 전통 의상이 절칙이니까 칭찬해주지. 뭔가 거슬리네. 인상이 좋아진 것 같다. 그렇구나. 조금 친해졌다. 어머 귤 축제는 재미있어? 여기 동네 사람 다 만났네요. 미호와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다. 야 재밌었다. 기분전환 한번 제대로 했네. 좋아. 아 히로코를 못 만났구나. 집에 돌아가죠. 뭔가 히로코를 못 만나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친구들을 많이 만난 그런 한 주이자 한 달이었네요. 10월은 또 다음화에서 함께 보내보도록 합시다.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어? 아저씨 하나 주세요. 어라? 오! 이건 또 누구야? 아직도 더 나올 사람이 남아있던구나. 좀 얘는 키가 커 보이네요. 그쵸? 붉은 머리 청년. 오! 이걸로 살 수 없습니까?